지난 2011년 10월 직원들의 임금 체불 협의 등으로 항소심 중이었던 심영래 감독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심영래 감독이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임금 체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심영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0월 1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날인 만큼 심영래는 선글라스를 낀 채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심영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심영래가 제기한 책임 조각에 대해 개인 재산을 주 영구 아트를 살리기 위해 사용한 것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이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사회통념상 책임 조각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직원 19명 중 15명과 합의를 이루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재기와 방송 활동에 지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의 수가 많고 그 액수가 상당해 벌금이 무겁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빨리 재기를 하겠습니다. 재기해서 빠른 시일 안에 사실 전 직원도 돈 다 갚아야죠. 그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저도 힘들었고 아직 힘든 거 연연하지 않고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모든 사람 다 알잖아요. 국가적으로 진짜 더 좋은 콘텐츠와 정말 지적 재산 가지고 정말 많은 그 사실 새로 만들어내가지고 어떤 꼭 성공해서 그 빠른 시일 안에 그 직원들 임금을 갚아야죠.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서 재기 의지를 밝혔던 만큼 심영래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